이상벽 씨가 반대 의견을. 네,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 현실적으로 무슨 뭐 이제 머리가 뭐 빨개지고 노래지고 짧아지고 길어지고 이걸 다 관리하는데 나름 비용이 많이 들 것을 학부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거고. 네. 그보다 원칙적으로는 학생은 학생다워야 된다는 의견에 아직 우리 모두는 다 동감하고 공감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거 참는 거, 인내심도 교육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6년 동안 참는 것, 그 룰을 지키려고 서로 노력을 하는 것, 이것이 교육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과정 하나를 없애면 형식이 내용을 갖춘다는 말이 있듯이 그 형식이 허물어지는 것을 교권에서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이런 게 걱정이 돼요.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반대합니다.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자율화돼 있잖아요. 사실은 거기다 물들이고 뭐 파면 근데 앞으로 전부 애들 다 유현상이 될 거예요. 아마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야, 이 저는 방청객 반응만 보고 목욕탕인 줄 알았어요. 어쩜 이렇게 바로 공감하시고 호응하시는지 좋습니다. 애들도 안 하는 쪽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애들 더 난리 나요. 그리고 사실은 그렇잖아요. 아니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요새 어른애들은요 옛날 우리들하고 틀려요. 애들조차도 장난감 사고 싶다 무슨 옷을 입고 싶다 지가 입고 싶은 거 해야죠. 내가 골라주면 안 입어요. 하물며 그런데 지금 참을성을 길르라 그러는데 참을성 길릴 일 너무 많아요. 그거 아니래도 정말 공부하는 것도 그것도 인내예요 사실은. 근데 거기다가 옷까지 뭐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그러면 걔네들 깜부러쳐요. 그러니까 저는 반대합니다.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놔두고 그리고 걔네들이 생각해보세요. 어린 애들일수록 6시간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? 얘네들은 6년을 해야 돼요. 지금 6시간 애들도 못 기다려요. 6시간 하는데도 핸드폰 안에 다 있기 때문에. 그래서 하되 하고 싶은 애들 하게 놔두고 그리고 엄마들이 그냥 그 애들의 인성만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. 두발자유에 찬성하셨어요. 그러니까 가뜩이나 규제가 많은데 뭐 머리까지 규제를 하느냐. 그 정도는 좀 풀어주자. 그렇죠. 예전 세대와 요즘 아이들은 좀 다르다. 네. 그게 착하게 자라는 것만 부모가 가르치고 그 애는 그냥 놔주세요. 그 이른바 그것도 하나의 흐름이고 이제 트렌드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그걸 뭐 완전히 무시하고 차단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. 그렇죠. 사실 교복 뭐 두바 이거 다시 어떻게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일제 잔재거든요. 이걸 우리가 그쪽의 그런 풍속을 끝까지 지켜 나갈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반대 찬성. 괜히 했죠 반대. 아니요 일리가 있다고 보나 저는 그 교육의 기본.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이제 네 그룹으로 나누잖아요. 저 선생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은 1 태교 배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은 시작되는 거라 그러고 2 가정교육, 3 학교교육, 4 사회교육 이래요. 그 가운데서도 환경교육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일정 룰 안에 유니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군인이든 경찰이든 유니폼을 입는 나름 자부심도 있고 유니폼이라는 그 틀을 만들어줘야 그 안에서 소규의 내용, 그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유지가